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글날을 보내고 온 한국 시장 오늘 다시 개장을 할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아시다시피 365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들 오늘 시원한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점유율 코인 360 기준으로는 66%를 넘겼고요. 이더리움과 함께 강세를 주도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 7%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200달러 터치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를 통해 본 암호화폐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 코인이 오늘 11% 전거래일 대비 급등 중입니다. 비트코인 5%, 이더리움 7% 역시 바이낸스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암호화폐의 강세장인데요. 자, 바이낸스 통해 그래프 짧게 살펴보시면요. 우선 자, 어제와 오늘을 보내면서 가격이 8,088달러 선까지 유지가 됐다가 단기간 내에 8,670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자, 약 600달러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고 그 후에 현재는 소폭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거래일 대비 5% 넘는 강세 속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은 2,316억 달러로 소폭 늘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코인 360과 같이 코인 마켓캡에서도 66.6%로 집계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12의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높은 강세 보이는 것은 바이낸스 코인이고요. 그 밖에 테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위까지 강세이고요. 자, 15위를 제외하고는 20위까지도 강세입니다. 오늘 대부분 100위까지 순위를 넓혀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더 많은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 동향 BKEX 1위로 올라서 있고요. 바이낸스와 비트포렉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 대부분 거래량 늘리고 있는 가운데 빗썸 3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업비트는 5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빗썸에서 5% 넘게 상승하면서 1,000만원대 회복했습니다. 1,023만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23만원, 비트코인 SV 109,700원 거래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로도 한번 가보시면요.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5% 넘게 상승한 1023만 7천원 선 기록하면서 거래대금도 가장 많습니다. 디마켓 24% 급등. 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속에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9%, 스텔라루멘 1%, 무비블루 6% 등 오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지만 강세에 합류하지 못한 세타필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들도 눈에 띄고 있지만 대부분이 강세장에 편승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뉴스들, 사실 강세를 이끈 뉴스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코인 데스크에서 이런 큰 이슈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 데스크는 연준 이슈 그리고 ETF, 유니세프를 시장을 이끈 이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 양적 완화 정책 결정에 대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지난 7월 말이죠.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지난달에도 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습니다. 현재 미 연준의 금리는 1.75%포인트인데요. 자, 최근에 1.75%죠. 자,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미국은 아직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편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 일시적으로 발작 증세를 보였던 자금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유자산 매입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금융위기 때 이후 나온 그런 대규모 양적완화랑 같은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양적완화, 4차 양적완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는 29일과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준이 돈을 어쨌든 더 찍어내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이후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 현지 시간 수요일 5.1% 급등해서 3주 최고가로 치솟은 상태다라고 코인 데스크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러한 정책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뚜렷하게 이런 연준의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뉴스 살펴보기 전에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시면요. 암호화폐 투자회사 비트블 캐피털의 대표인 조 디파스칼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데스크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통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완화를 시사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6월에도 그랬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강세가 언제까지 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우선 유니세프 소식 살펴보기 전에 자, 코인데스크로 다시 가보시면요. 자, 앞서서 SEC가 비트와이즈에 대한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이 암호화폐에 더 자금이 몰리게 하는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코인데스크가 했었고요. 또 이 비트와이즈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인 맷 후간도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월요일 전까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SEC가 비트와이즈 ETF를 거절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와 함께 비트와이즈 SM 매니지먼트가 제출한 ETF 제안서가 시장 조작이나 기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SEC가 시장 조작이나 부정행위를 우려하면서 모든 비트코인 ETF 제안을 거부해온 상태인데 여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보시면요. 비트와이즈보다도 이 아르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상태인데 거래소 및 위원회 실무 규칙에 따른 부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제안이 거래소법 6B5항을 또 만족시키지 못했다. 거래소에 대한 규칙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절한다. 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비트와이즈는 올 1월에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와 함께 ETF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규제된 비트코인 상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 지금 외신에 한 시간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주목받은 뉴스가 바로 유니세프 소식인데요. 유엔 아동기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부금을 받을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데이비드 마틴 블록포스 캐피털 최고 투자 책임자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부를 받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유니세프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 첫 출연금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사실 이더리움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프랑스, 그리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뉴질랜드 국가위원회를 통해 암호화폐 기부를 받을 예정이고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오픈소스 기술에 이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재단이 첫 번째 기부자가 될 것이고 학교의 인터넷 접속을 허가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에도 사용이 될 거라고 하네요. 미야구치 아야 이더리움 재단 상임이사는 유니세프와 함께 기본 인간의 기본 욕구나 권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암호화폐 펀드와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이 암호화폐를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는 아닌데요. 사실 뭐 그 요르단의 난민 수용소에서도 현재 식량 지원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니세프 말고도 코인베이스 리플 바이낸스가 또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하고 자선 사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움직이는 세 가지 이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시월물이죠. 8,6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실물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8,588달러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4.9%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